김효진 씨, 저 표정 지금 네, 진짜. 보고 싶어요. 아, 저번 주 나 아니에요? 뭐 모자면 이렇게 어. 해주시면 돼요. 어. 잘했어. 이게 은근히 귀여운 거예요. 자, 다음. 어, 뭐야? 와, 와, 이효리 씨 나왔다. 이효리 씨. 예. 아, 이효리 씨 나왔어. 김태우의 최근 이상형이죠. 아, 예. 그 이민정 그리고 이현희. 어, 고민돼요. 자, 이민정, 아, 이현희. 두 분 다 진짜 좋아. 아, 그래요? 자, 고민돼요. 그럼 찬스요. 상상 찬스! 예! 202호부터 302호까지 다 돌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그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아~ 저 죄송합니다. 김태우입니다. 불 좀 몇 시에 켜주시고요. 아~ 그 아파트 단지를 돌고 있어요. 프로포즈 하기 위해서. 세팅 쫙 하고 쫙이 703호 베란다에서 그녀가 커튼을 쫙 열고 태우 오빠, 오빠의 프로포즈를 네. 받아줄 거예요. 나 지금 내려갈게, 오빠. 아이, 그거보다는 오빠 올라와, 이게 낫죠. 어? 그러네. 오빠 빨리 와. 어. 하나, 둘, 셋, 니규! 이야! 와. 자, 다음.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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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김정은 씨, 전지현 씨. 하나, 둘, 셋. 전지현 씨 사진 약간 중에. 합성 아니죠? 예, 실제입니다. 어! 전지현 씨 선생. 어, 실제로 전지현 씨하고는 뭐 예전에 좀 친한 시절이잖아요. 전지현 씨 맞죠? 전지현. 예. 곽지현 있는 거. 전지현 씨 같은 색소 있는데 저희는 밑에서 연습을 하고 전지현 씨는 위에서 연기 연습을 하고. 아, 친했어요? 예, 그래서 나이도 똑같고 그래서 되게 친했었어요. 우와, 나 전지현이랑 친한 연예인 처음 봐요. 나도 나도. 전지현이랑 친한 연예인. 어. 근데 지현 씨랑 이제 통화를 하는데. 어, 지현 씨랑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 놀랍다. 집에만 계속 오래 많이 있는 거예요. 스케줄이 없을 때는. 잘 못 들어도 너무 이제 유명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막 그랬어요. 너무 심심하지 않냐. 그래서 나와서 밥이나 먹자. 이렇게 먹었는데. 와, 밥도 먹었어. 그러면 저는 이제. 좀 아, 가까워질 줄 알아요. 네. 나 그냥 나오라고 그런 건 나온 거면 끝나네. 그러면 샴페인 한번 나오라고. 아, 그 정도니까. 지현아, 앞으로 괜찮으니까 월드컵, 월드컵이란다. 32강 월드컵 나와서 날 꼭 찍어라. 아, 아 이게 싫어하구나. 승부장 출발! 오! 야, 전성기를 함께한 아이돌. 핑크의 이효리, 그리고 SS의 바다. 하나, 둘, 셋! 이효리 바다! 아, 이효리 바다, 이효리. 아, 그냥 이효리 씨가 바다 씨는 그냥 받아버렸네요. 네. 여기까지 와서 어떡하게 해요. 아니, 이효리 바다, 이효리 바다, 이효리 바다. 자, 다음! 자! 대니 안이 좋아했던 유진, 그리고 향수로 환심을 차지했던 박지훈. 자, 하나, 둘, 셋! 박지훈! 최강, 어! 소녀시대 유리, 두 아이돌, 태연 씨가 뭐가 돼요? 태연 씨가 뭐가 돼요? 뭐가 돼요? 이런 남을. 야, 정말 태연 씨를 정말 태연하게 버렸네요. 어우, 감사합니다. 이게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자, 다음! 아, 야, 이거 어렵다, 이름이. 진짜. 그럼 아이돌 세 가인, 그리고 애프터스쿨 유리, 하나, 둘, 셋! 야, 유희 씨를, 야, 유희. 빨리 하나 해주세요. 유희 뭐? 하나 해주세요, 유희 씨. 야, 유희 씨는. 야, 정말 좀 개명하시는 게. 개명하래요. 자기 웃기는 사람 개명하래요. 자, 다음! 우와! 섹시하다. 섹시 환호 부문 1위를 차지했던 채연. 그리고 야, 이거 한 명은 예, 생각났는데 정수리를 겸비한 조효정. 하나, 둘, 셋. 느낌 촤합니다. 자, 빨리. 왜요? 아, 왜요? 지금 약하게 최동석 씨가 조심스럽게 네. 채연 씨가 채였네요. 이거 하나 쳐주세요. 이게 아니야. 자, 다음. 오. 오. 지적이면서도 굉장히 육감적인 그런 분이죠. 이인혜 그리고 한성주. 하나, 둘, 셋. 한성주 씨는 실내고요. 이인혜 씨는 야외입니다. 예. 어디가 더 좋을지. 예. 하나, 둘, 셋. 실내인가? 야외. 야외. 야외 좋아하는구나, 이래서. 야외 좋아요.
여행 가고 뭐 이런 걸 좋아해요. 여자들. 예. 그냥 집에서 데이트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밖에서. 밖으로 이제. 그렇죠. 여행 가고. 아무도 없는 야외에서. 네. 참 좋은 거. 자, 다음! 오! 야! 박빙이야! 박빙이야! 신봉선 씨 부탁이 있는데. 저 김효진 씨 표정 한 번만 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저 표정요? 가능해요. 이거 하면 나 불리한데. 큐! 오, 대박. 네. 말도 안 되게 되네, 그게. 동방이야, 동방. 딱 그 이게 정상인데. 야, 그게 정상. 대 인형이야, 인형. 되니까 나 긴장돼. 김효진, 신봉선. 아, 진짜로, 진짜로. 아, 진짜로 해야지. 진심으로. 자, 자, 두 분 다 강한 아니에요. 하나, 둘, 셋! 신봉선을 신봉하네. 그럼 저는 뭐예요? 결혼? 신봉선보다 못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게 아까 순서가 이래요. 나왔잖아, 아까. 장영란, 김효진, 신봉선. 이 세 중에서는 제가 본자. 내 이름을 불러봐. 야, 우리 동네 바보들 신봉선이. 본자, 본자. 대단해, 진짜. 자, 다음 신드롬이다. 야! 야! 프로포즈 하고 싶은 여자, 이현이. 그리고 한때. 밥도 먹고 친한 사이 전지현. 어. 하나 둘 셋. 이현이. 팔강 출발. 어. 오. 드디어 붙었네. 드디어 붙었어. S S. 외모는 외모, 성격이는 성격. 예. 뭐 하나. 최고죠. 예, 그쵸. 부족함이 없는 분들이죠. 하나 둘 셋. 아 유지. 카메라 감독님들 눈치를 제가 보게 되네요. 왜요? 왜냐하면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요, 자신의 의사를 표출 좀 해주세요. 이렇게. 아, 진짜. 아, 진짜. 지금 4번 카메라 감독님 이효리 떨어뜨리니까 잘. 자, 다음! 오! 이거 진짜 어렵다. 유리위. 진짜 유리위. 와. 상상, 찬! 아, 자자. 태우 씨가 그 전국 투어 컨서트 하고 있어요. 다 마치고 뒤에 앉아서 이제 매니저가 집을 다 데려줘요. 몸은 좀 땀에 젖었어. 빨리 샤워 나가고 싶고 넥타이도 약간 그 프로젝트 비즈니스에 상상이 간다. 네, 프로젝트 주고 다 왔습니다. 문을 쫙 내려요. 태우 씨가 딱 문을 열어서 본인 집으로 쫙 가요. 띵동 띵동. 속에 뭐가 있어? 결혼을 했던 거였어요. 아, 결혼을 했던 거였어. 결혼을 했던 거였어. 결혼을 했던 거였어. 몰랐네. 문을 탁 열었는데. 아, 예, 자켓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녀가 저기 거실, 거실이 한 3층 돼. 예, 거실이 저쪽이다. 예, 예, 그, 계단으로 된 거실 있죠. 거기서 돌면 웨이브도 몇 번 하고, 그, 타는 거 있잖아요. 그, 이렇게 내려올 때. 야. 오빠 하면서 그 김태우 씨가 품으로 그래 쏙 들어. 싹 안았어. 싹 안았어. 태우가 한 두 바퀴 돌렸을 때 눈을 딱 봤는데 누구야? 눈을 딱 봤는데 누구야? 진짜 상상하게 된다. 야, 근데 이걸 머리만은 태우 씨도 대단하다. 야, 그래. 여자가 부른 경우가 아니야. 자.